네, 이번 시간에는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짐벌들은 뭐 한손 짐벌이나 양손 짐벌도 기본적인 원리는 같으니까 뭐 다른 짐벌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보셨으면은 그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밸런스를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요 일리드 플레이트를 카메라 하단에 장착을 해주고요. 제가 사용할 카메라는 NX1 플러스 1650S F2.0에서 2.8까지 1.4kg 정도 되는 조합입니다. 밸런스를 잡을 때는 렌즈캡은 꼭 빼주셔야 되고요. 사용을 할 기본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밸런스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이 H245는 기본적으로 모터가 왼쪽에 가도록 되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이 왼쪽에 놓고 밸런스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중간에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풀면은 지금 이 앞부분이 튀어나오면서 이 뺐다가 끼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끼워 볼게요. 그리고 뒤쪽에 이 락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은 이 빨간색이요. 네,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평소 때는 이 락이 걸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자, 하고 이 중간에 있는 거를 감아서 일단 고정을 먼저 해주고요. 자, 카메라를 꼈으면은 밸런스를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이쪽에 책자에 보시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세 단계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순서대로 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은 조금씩 오차가 나가지고 여기로 하다가 다시 이걸 하다가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큰 틀만 맞춰주고 점점 세부적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 요 앞뒤에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이쪽 중간에 거 불어서 뒤로 약간 밀어주겠습니다. 살짝만 밀어 볼게요. 옆에 잡고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기울이나 뒤로 기울이나 카메라가 휙휙 넘어가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무게중심이 좀 위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좀 내린 다음에 다시 앞뒤를 맞춰줄게요. 지금 요 옆쪽에 보시면은 요걸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간 내리고 지금 더 넘어가네요. 조금 더 내려야겠어요. 8 정도? 여기서 8칸 정도. 이 옆에 숫자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지금 살짝 넘어가고 뒤로는 안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뒤로 약간 밀어주겠습니다. 위아래는 좀 잡힌 것 같으니까요. 이제 뒤로 가네요. 뒤로 좀 많이 움직였나 봐요. 다시 앞쪽으로 약간 네, 이제 앞뒤에는 됐습니다. 참고로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만약에 요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지금 이렇게도 가운데를 휙 돌아버리고 이렇게도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로 약간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뒤에는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놔보면은 지금 왼쪽으로 기울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약간 더 무겁다는 얘긴데 지금 이 위를 풀면은 좌우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으로 다 보낸 상태예요. 지금 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잠가주고
요 뒤쪽에 여기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요쪽으로 약간 밀어줄게요. 요쪽에 요거를 푸시고요. 풀고 옆으로 약간 이동시키겠습니다. 여기로 기울어지니까 여기로 약간 이동시킬게요. 여기로 돌려도 지금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로 하거나 여기로 하거나 뭐 앞으로 기울이거나 뒤로 기울여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고개 밸런스가 잘 맞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위쪽은 끝났고요. 이제 아래쪽을 맞출 차례입니다. 아래쪽을요. 이쪽에 옆에를 보시면은 여기도 앞뒤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옆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은 요거를 뒤로 약간 이동을 시켜줍니다. 뒤로 이동 시키고 아직도 약간 앞으로 넘어가네요. 그러면 뒤로 조금만 더 이동시키겠습니다. 아직도 앞으로 약간 넘어가네요. 뒤로 조금만 더요. 지금 한 7 정도 됐는데 약간만 더. 네, 이제 됐습니다. 이 상태가 밸런스가 잘 맞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옆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은 네, 이렇게 밸런스가 잘 잡혔습니다. 그러면 뭐 나가서 간단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